아무에게나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곳, 무인도. 인공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무인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미지의 무인도를 찾아서 물길을 탐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과 나무가 반갑게 맞아주는 힐링의 공간, 무인도. 오늘 이들과 함께 무인도 힐링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주는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21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산악,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원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호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충주에서는 충주호로, 제천에서는 정풍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인도 탐사대가 출동하는 곳이 바로 이 충주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레프트 클럽의 최감독입니다. 지금이 6시 50분. 아침 6시 50분이에요. 지금 저는 장호원으로 가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충주로 저희 팬레프트 클럽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오늘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50만 가죠? 각자 배낭에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숲길을 요리조리 헤쳐서 걸어가다 보니 맞아요. 어느새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충주호의 풍경. 맨날 여기 와서 저 안쪽까지 탐사를 가야지 하다가 맨날 여기서 끝났어. 근데 배는 안 보입니다. 각자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면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배가 하나씩 뚝딱 만들어집니다. 요 제 보트는 세 번 만에 큰 바람을 다 뒀습니다.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는 배. 대박. 이게 바로 팬레프트라는 새로운 아웃도어라고 합니다. 동강이나 내린천에서 급류도 탄다고 하니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가 봅니다. 자, 가봅시다. 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지를 탐사하고 다니는 신기한 사람들. 물은 맑다. 오늘 거기가 물이 상륙하려고 했던데. 네. 거기 갔다 올까요? 네. 섬 우측으로 건너가자 일단. 섬 돌아서 능선 타고 쭉 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한번 보자. 이들은 오늘 탐사할 코스의 동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죽이는구만. 이거지. 충주호의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세 명의 탐사대. 보기만 해도 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성사진 봤어요? 전세계 소속군에 있는 강을 강화되고 있잖아 지금. 아, 사람이 활동을 안 하니까? 대박. 갑자기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야, 바람아 그만 불어라. 갑자기 불어닥치는 골짜기 강풍.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 팬레프트 배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바람을 불면 진짜 힘듭니다. 한땀한땀 패들링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바람을 맞고 물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이것만은 힐링이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늪지대도 살짝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 전방에는 태양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상 발전소.
아 저기? 네, 전기도 시끄러워. 와 근데 여긴 공간이 딱 좋은 것 같아. 아 산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 돌이 많아가지고. 그러게 돌들이 여기 뾰족해서. 야 근데 경사들이 좀 다 깊네 이쪽이. 그러게요. 야 이 수상 태양열 발전소가 생각보다 꽤 크네 이게. 물 한가운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나 봅니다. 전기 배송이 대박. 왠지 물맛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계는 그냥 웬만한 안방. 네, 이거 없어지니까. 물 먹어. 패드를 잡아야 돼, 패드. 자, 또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의 무인도 탐사대. 자, 여기보다 왼편이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그치? 이게 시원해 보여. 어, 동산 딱 있어가지고. 여기는 너무 밀림인데? 그러게, 거의 직벽이에요, 지금. 첫 번째 탐사지는 어디일까?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저 앞에가 능선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지형이고요. 상륙이 가능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상륙해서도 그 지형이 어떤지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섬 같은 공간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특이합니다. 겉에는 안반 지형인데 안쪽은 또 흙이 있어요. 이런 데도 처음 봤네. 저 위에 묘지가 하나 있고요. 수몰되기 이전부터 있던 묘지가 있어요. 개뻐이 낚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일단 저쪽으로 상륙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딱 섬이네요. 와. 축축축축축축축. 특이한 바위들입니다. 이야, 대박이네. 무인도 섬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심장 또한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 옛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고 정복하고 대박. 싶어하는 수컷들의 동물적인 본능이겠지요. 상륙 완전 좋아. 멀리서 봤을 땐 급경사에 상륙하기가 힘들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가까이 와보니 완경사지에 상륙하기 좋은 스팟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지형이면 이들이 찾는 무인도 조건으로 합격점이라고 합니다. 우와. 쉬시죠. 학생 놀다가. 자 이제 잠시 쉬면서 무인도 섬 전체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지요.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인도를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다가 적당한 나뭇가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이고, 지팡이를 써야 되겠네. 나무를 짚고 일어선 순간, 이야, 기가 막히네. 여기서 보니까 눈앞에 엄청난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박이네 여기. 그러나 100만불짜리 뷰를 뒤로 하고 무인도 섬 꼭대기를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사각사각 사람의 발자국을 허락하지 않았던 무인도 섬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기가 무인도 꼭대기인데요. 수북히 쌓여있는 낙엽들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썩은 나뭇가지들, 그리고 커다란 암반 등 모든 것이 다 날것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꼭대기는 아주 좁네요. 평평한 공간은 그리 넓지 않은 정상. 공간이 조금 상당히 좁습니다. 반대쪽 끝이 궁금해서 내려다보는데 경사가 아찔하네요. 사람의 행동도 밝지 않은 발이 푹 들어가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걸까요? 발이 그냥 푹푹 들어갑니다. 전방에 묘지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배 탈 때 봤던 그 자리지요. 망자에게 잠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올린 뒤 자리를 이동합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멤버가 뒤늦게 무인도 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 그 낙엽. 그 쑥쑥 들어가 발이. 그러니까. 야, 근데 다 까먹었어, 도토리는. 고라니들이 상륙을 하긴 하나다. 하나도 없어. 우와, 뭐, 땅 쑥쑥 들어가. 응? 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다시 봐도 정말 100만불짜리 뷰입니다. 진짜 여기는 개빠이 낚시터인데? 야, 거제도 앞바다. 마치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멋진 비주얼입니다. 와, 이것도 바위네 지금. 저걸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좀 내려가면. 네. 저기가 우리 아까 봤던 데죠? 거기 저기. 네. 앞에. 네. 자꾸 바람이 새네. 회사 안 왔어요. 갔다 왔어. 지금 이 줄기들이 악어섬이에요. 이 구역이 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악어들이 막 수면 위에 등자락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상이라고. 그게 안 보여.
여기는 산에 저기 저 무덤 쪽은 저쪽을 사실 넘어서 올 수 있는 길이 있나 봐요. 느낌이. 저쪽까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길로 쭉 가면 중간에 집이 없고 산길 따라서 오솔길 차 한 대 지나다니는 그걸로 해서 저쪽 끝에 집이 네 채인가 다섯 채 있었어. 근데 중간중간에 빠져 나오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 걸어도 없는 곳이 있겠네.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으이씨. 물 한 모금 죽이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겠네요. 4월 말의 햇살이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각자 짐을 정비하고 다시 출발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무인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의 두 번째 무인도 탐사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